이전에 다뤘던 코끼리가 죽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 영상에서 코끼리가 무리해서 죽게 되면 남은 코끼리들이 죽은 코끼리의 주변을 맴돌며 마치 추모를 하는 것처럼 관심을 보이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까마귀도 동료의 죽음에 이런 특이한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면 많은 까마귀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가운데에 죽은 까마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죽은 까마귀 주변에 있는 다른 까마귀들은 계속 소리를 내며 그 주변을 떠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까마귀들이 죽은 동료들을 위해 자리를 지켜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음 영상을 보면 놀라실 수도 있는 게 여기 죽어있는 까마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옆으로 한 까마귀가 깍깍 소리를 내며 마치 친구가 죽었다는 것을 슬프게 애도하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 소리를 들은 또 다른 까마귀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 울부짖던 까마귀가 갑자기 죽은 까마귀를 향해 교미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동영상을 찍은 케일리 스위프트는 새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로서 죽은 까마귀에게 다가간 까마귀는 전체 중에서 25%가 됐는데 이 중 4%가 죽은 까마귀에게 짝짓기를 시도했어요. 이것은 이런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라고 하며 아마 까마귀가 번식기철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그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죽은 까마귀에게 교미를 시도하는 모습은 충격적이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까마귀들은 동료가 죽으면 마치 인간처럼 죽음을 애도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까마귀는 사회적 동물로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데 무리 속 다른 까마귀의 죽음을 보게 되면 발견하자마자 까악까악 하고 울어대며 같은 무리의 까마귀들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까마귀들의 무리까지 불러낸다고 해요. 그리고 모두 동료였던 죽은 까마귀를 마주하게 되죠. 까마귀가 똑똑하니까 그 죽어서 애도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까마귀들은 그 죽음이 있던 장소와 그 지역을 탐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까마귀가 다른 까마귀의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일종의 까마귀 부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과정에서 아까 본 것 같이 교미가 시도되는 경우도 있고 죽은 까마귀의 시체가 훼손되거나 먹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까마귀들은 그 부검과도 같은 과정에서 서식 장소를 옮기기도 하는데요. 까마귀가 죽은 까마귀를 보고 슬픔을 느끼며 애도하는 것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부검이 애도의 행위보다는 위험을 인지하고 그것을 피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동료의 죽음에 대해 알아내고 위협을 학습하는 까마귀의 행동 때문에 다들 까마귀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까마귀는 기억력도 좋은 게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의 얼굴을 오랫동안 기억해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또 존 마즐러프의 연구팀은 까마귀가 인간의 생김새를 알아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실험에서 가면을 쓴 채로 까마귀에게 이름표를 단후 풀어주었는데 까마귀는 이후 자신을 건드렸던 가면을 쓴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해요. 이처럼 까마귀는 조류 중 가장 똑똑한 새 중 하나로 매우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뭇가지를 이용해 파이프 안에 껴있는 먹이를 밀어내 꺼내기도 하며 철사로 컵 안에 있는 먹이를 꺼내는 과정에서는 직접 철사를 구부려 먹이를 들어올리기도 하죠. 도구 사용부터 도구 변형까지 닭대가리라는 말 때문에 그런지 조류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네요.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대하는 동물의 모습은 늘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코코브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